에? 이거 뭐야? 진짜? 이것도 뭐야? 실화? 안녕하세요. BTS 뉴스의 아이돌 부장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5개월 전에 이 옷을 입고 첫 영상을 띄웠는데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이라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왜 저렇게 놀랐냐 하면은요, 바로 이 뉴스 때문입니다. 롤링스톤즈의 로니 우드가 방탄소년단과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롤링스톤즈는 뭐 그냥 락의 전설이죠. 비틀즈에 비견되는 그룹입니다. 방탄과 세계적인 스타들의 콜라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전설까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사라딘 기자의 특종인데요. 제목이 롤링스톤즈의 스타 로니 우드가 방탄과의 협업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롤링스톤즈의 락커 로니 우드, 론 우드가 방탄과 콜라보를 하려고 한다. 그 K-POP 그룹은 지금 세계 최대의 보이밴드다.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로 12개월 안에 빌보드 200 차트에서 세계의 1위 앨범을 갖게 된 비틀스 이후 첫 밴드다. 그들이 깬 다른 모든 기록들은 말할 것도 없다. 로니는 한국의 스타들 RM, 정국, V, 진, 지민, 슈가, 제이홉과 작업하기를 바라느냐고 묻자 순서가 틀렸네요. 메트로에게 수수께끼처럼 말했다. 당신은 절대 모를 거예요. 뭐든지 가능해요. 앨범 수록곡인 디어니서스를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방탄은 상당히 펑키한 사운드를 시도했다. 빈 기자는 방탄이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락앤롤 전설과의 협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네요. 와, 롤링스톤즈 론 우드와의 콜라보 진짜 성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바로 이겁니다. You may have already heard about this, but if you haven't, we are launching X Factor The Band this December. We have weeks to get this together. Very simply, we're going to try and find either the biggest boy group in the world or the biggest girl group in the world. And you've got days to enter. We've done it before, we're going to do it again. Right now, K-pop, you could argue, is ruling the world. Now, it's time for UK-pop. X-Factor를 통해 영국의 새로운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X-Factor는 X요소, 인자, 즉 특별한 인자라는 뜻으로 영국 ITV에서 방송 중인 인기 절정의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이번에는 보이그룹, 걸그룹을 만드는 만큼 16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네요. 제가 놀란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사이먼 코웰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먼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TV쇼 기획자입니다. 아메리칸 아이돌, 엑스팩터, 브리튼스 가탤런트, 영국은 재능을 갖고 있어, 아메리카스 가탤런트, 미국은 재능을 갖고 있어 등 전 세계를 뒤흔든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전 지구적인 명성 또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거물입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어서 2015년 기준으로 재산이 3억 2,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한국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인 슈퍼스타 K는 사이먼의 아메리칸 아이돌을 그대로 베낀 건데 독설가로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 이승철의 모습은 사이먼을 모방한 겁니다. I don't want to be rude, but you could be the worst singer in New York. Don't take this personally, but... Oh, please. No, I mean it. You're one of the worst singers I've ever heard in my life. 혹독한 독설로 관객들의 야유를 받지만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으로 시청자들의 우승자 투표는 사이먼의 심사평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이먼은 이들 TV 오디션을 통해 발굴한 가수들을 데뷔시켜 음반 프로듀서로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는데요. 원 다이렉션, 리틀 믹스, 레오나 루이스 등을 비롯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남녀 신데렐라, 폴 포츠, 수잔 보일도 히트시켰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이먼이 K-POP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인정했죠. 여기서 K-POP은 방탄소년단을 지칭한 거로 봐야겠죠. 빌보드 앨범 차트 1년 새 3회 1위와
웸블리 공연이라는 꿈같은 일을 해냈으니까요. 아, 사이먼은 그러면서 이제는 UK 팝이라며 사실상 방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아, 이거 실화입니까? 아, 사이먼이 방탄을 따라잡으려고 엑스팩터 새 시즌을 론칭한다. 방탄의 세계적인 위상을 사이먼이 인증해주는 셈인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 사이먼은 방탄에 대해 마뜩치 않아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방탄이 아가텔에서 공연했을 때 사이먼의 모습은 화면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 방탄을 디스했다가 참교육을 당한 뒤 콜라보를 하고 싶다고 태세 전환했던 CNCO 기억하시죠? 이 친구들을 사이먼이 라틴팝의 아이콘 리키 마틴과 함께 발굴했습니다. 그러니 방탄이 아가텔에 와서 공연하는 게 심사가 뒤틀렸겠죠? 그런데 웸블리 매진에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차트 석권에 방탄이 대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방탄의 브리튼스 갓 탤런트 공연에서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물개 박수를 쳤다는, 그리고는 방탄을 롤 모델로 한 그룹 발굴에 나선다는. 사실 사이먼은 방탄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빌보드 어워즈 사회를 맡아 방탄을 소개했던 그래미 수상자 켈리 클락스는 아메리칸 아이돌의 초대 우승자 출신입니다. 사이먼은 또 지난해 엑스팩터에서 방탄 노래를 부른 16세 소녀 몰리를 응원하기도 했죠. What song are you going to sing, Molly? Fake Love by BTS. 어쨌든 아미들은 해시태그 only BTS can을 달며 열심히 해보세요. 하지만 안 될 거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참 좋은데요. 오늘도 AMA 투표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과죠, 일과. 아, 그리고 아이돌 부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더 좋아지실 거라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